한국체육대학교의 일부 교수들이 의사 면허도 없이 학생 등을 상대로 근육 조직을 채취하는 등 생체 검사를 해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생체 검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요. 한체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성적을 잘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불법적인 생체 검사를 자행해왔습니다. 게다가 연구에 동원된 한 학생은 후유증으로 다리가 마비돼서 국가대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 묻은 거지를 떼어내고 굵은 주사바늘을 뱃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고무호스를 연결하더니 두세 번 밀고 당깁니다. 자리를 옮겨 빨간 핏덩이 같은 것을 빼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또 다른 화면. 굵은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자 뱃살을 잡고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상처 주위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수술실도 아닌 허름한 장소에서 그것도 소독 한 천이 아닌 무릎 담요 한 장만 덮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의문은 한국체육대학교의 한 학위 논문을 보면 풀립니다. 걷기 운동이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중년 여성 7명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시키고 운동 전후 두 차례 마취를 한 뒤 생검, 즉 생체 검사용 바늘을 삽입해 지방 조직을 채취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 교수는 한체대 김창근 교수. 바로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영문으로 된 이 논문은 한체대 남자 역도 선수 16명의 근육을 추출해 실험한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논문 말미에 한글로 쓰여진 감사의 글에는 김창근 교수가 실험에 참여해 직접 근생검, 즉 근육 생체 검사를 해줬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 교수는 한체대에서 운동 생리학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사 면허는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학생들의 근육 조직을 추출하는 생체 검사를 한 겁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생체 검사에 동원됐다가 그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은 한체대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생체 검사로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창근 교수의 권유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굵은 의료용 바늘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근육을 떼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았고 통증도 심했습니다. 근육 채취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오른발에 감각이 없고 발을 디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신경이 심하게 손상됐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국가대표가 되는 꿈도 접었습니다. 그는 김창근 교수가 학점을 믿기로 학생들을 생체 시험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에 참가하면 A+ 학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부탁과 학점에 욕심이 있어서 실험에 응하긴 했지만 후배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비윤리적인 연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믿기로 학생들한테 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 참여를 종용한 이런 대표적인 비윤리적인 연구로 봐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 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같은 학교 김효종 교수와 공동으로 학회지에 게재했습니다. 김창근 교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김창근 교수님 좀 뵈러 왔는데. 김창근 교수님 지금 러시아 가셨거든요. 공저자인 김효종 교수도 취재진을 피합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비의료인의 근육 생체 검사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근생검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유생검이 그러면 유생검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구용으로 그런 유생검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주들이 많거든요. 네. 또 의사만 해라라고 되어 있는 주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근육 생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인 거죠. 경우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 윤리 규정 이전에 그 의료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 면제될 수 없는 거죠. 뉴스타파는 한체대에서 이 같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10년 넘게 자행되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 대학의 연구 논문을 분석해보니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생체 검사가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모두 218명. 이 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논문을 쓴 한체대 교수는 김창근, 김효종 교수 등 모두 6명이며 대학원생과 외부 연구진을 포함하면 34명이나 됩니다. 김창근 교수가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김효종 교수는 12편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효식 교수 등은 한체대 근대오종 선수 10명을 생체검사에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논문을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한체대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높은 생체 실험, 이것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도저히 연구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양심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한체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이 논문에 대해서 학의를 취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 이게 당연히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도 아울러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한체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종합감사를 벌인 지 6개월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동안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한체대의 각종 비리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이 고작 5일에 불과해 한체대의 뿌리 깊은 부정과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